네, 봤어요. 그럼 댓글도 좀 보셨나요? 칭찬도 뭐 많이 받고 또 악플도 많이 받습니다. 괜찮은데요? 약간 처음에 뭐 당황을 하긴 했지만 물론 아직 못 보여드렸으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아, 그리고 또, 힙합의 민족도 다 챙겨봤어요. 네네네. 창조가 쇼미더머니를 지원하기 전에도 네. 힙합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여서 연습실에서 거의 힙합 음악을 연습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, 아, 저 친구가 랩을 해도 굉장히 멋있겠다라는 생각을 쭉 해왔었는데,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됐다. 그래서 약간 걱정도 많이 되고, 사실은 좀 잘하라고 되게 응원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. 네. 일단 저희 원래 그 친구가 하지 않기로 했었다가 저희의 설득 끝에서 하기로 해서 다시 녹음을 하고 함께 하기로 했어서 굉장히 기뻤었거든요. 몇주 후에 그 친구가 나간다는 소식을 기사로 접하게 되니까 이게 미리 말을 해줄 수는 없었나 이런 심정도 들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밉기도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기사를 접한 이후에는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고요. 연락을 조금 하기가 마음이 뭐하더라고요. 굉장히 뭐 이렇게 무책임할 수도 있나 실망스럽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뭐 화도 나지만 뭐 어쨌든 지나가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그 친구가 나간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고